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을 활용한 현대 전략은 군사 전투에서 혁명을 일으킨 주요한 측면들이 있어요. 정밀 타격 및 정보 수집 측면에서 드론은 정밀한 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적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돼요. 초고해상도 카메라와 센서를 장착한 드론은 적의 위치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정확한 타격을 지원합니다. 또한 정보 수집 드론은 전쟁 지역에서 전략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장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최상의 작전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원거리 공격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 항공기는 무장하여 중요한 적의 시설과 장비를 타격했어요. 드론은 지상 목표와 공중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무기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배치와 신속한 대응 측면에서 드론은 다양한 지역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특정 부대나 지역을 더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지원합니다. 또한 적의 움직임이나 공격 발생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대응할 시간을 확보합니다. 협동 작전 측면에서 드론은 지상 병력과 협동하여 병력의 움직임을 조율하고 적의 위치 및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는 현대 전투에서 연합 작전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지상 병력 보호 측면에서 드론은 지상 병력을 공중 공격 및 로켓 공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공중에서 적을 탐지하고 중요한 시설을 지키며 지상 병력에 대한 경고와 방어를 제공합니다.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드론은 전통적인 항공기와 비교해 비용이 낮고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이 저렴하며 빠른 배치가 가능하여 경제적인 선택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이러한 드론 전략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병력의 생명을 보호하고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며 전투에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하여 군사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전쟁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드론과 무인 항공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통신 및 전자 분야에서 강력한 입지를 가지고 있어 이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항공기를 설계하는 데는 공백이 있는데요. 하나 멋진 아이디어는 특허나 저작권 제한이 없는 고전 항공기 디자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디자인 중 일부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 공기 역학은 여전히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미쓰비시 제로와 같은 고전적인 디자인을 현대의 무인 항공기 기술과 결합한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역사적인 요소를 갖춘 최첨단 항공기가 탄생하며 가벼운 재료, 고급 구성 요소, 현대 엔진 및 기기를 사용하면서도 이러한 고전 디자인의 공기 역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 현대에서는 에어택시 개발에 참여하고 있지만 새로운 항공기를 개발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개발 자금과 인증 출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미 오랜전에 개발된 수직 이착륙 비행기인 18A의 흥미로운 역사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 항공기는 항공 역사에서 중요한 장을 찍은 유일한 오토자이로로 원격 조종 비행기나 승객용 항공기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미연방 항공청의 인증을 획득한 이 항공기를 현대적인 부품과 디젤 엔진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더 가벼우면서도 더 강력한 탄소 섬유 소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으로 인해 개발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고 미리 정한 가격대로 2억 미만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1957년 네이먼드 E. 엄바우는 자이로콥터의 흥미를 느끼고 자이로플레인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물은 길버트 더부어가 디자인한 에어 앤드 스페이스 18A였습니다. 1964년에 처음으로 하늘을 나는 순간이었고 새로운 항공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1965년에 소개될 때 18A는 그 독특한 디자인과 능력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자이로 플레인은 혁신과 실용성을 결합한 것이었습니다. 세미 모노코크 금속 구조물, 강력한 나이코밍 O360 엔진 및 조종사와 승객을 향한 일렬로 앉을 수 있는 좌석을 갖췄습니다. 그중 하나는 당시에 큰 일이었던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여러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초기 안정성 문제로 인해 몇 번의 디자인 수정이 필요했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생산 과정이 조금 험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항공기의 68대를 생산하여 오토자이로 플레인의 세계에 오랜 인상을 남겼습니다. 헬리플레인 18A의 이야기는 비행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역경 속에서의 인내와 혁신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능력과 디자인을 갖춘 이 오토자이로 플레인은 항공 역사의 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운행 중인 헬리콥터가 약 25만 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중 거의 90%가 미국에서 생산되었으며 나머지는 영국, 프랑스, 독일 및 일본 같은 국가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엔진 유형과 좌석 수에 따라 가격은 2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까지 다양합니다. 항공 기술의 발전과 더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헬리플레인과 헬리콥터에 대한 수요가 다음 15년 동안 1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이 산업은 활주로가 필요 없는 수직 이착륙 항공기의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차세대 비행기는 전자 기술과 IT 혁신 덕분에 구매, 운영 및 유지에 있어서 더 경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아에서는 주로 군사에 중점을 둔 항공이 레저 및 항공 택시와 같은 민간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항공 분야에서 활기찬 시대인 것이죠. 그런데 다시 헬리플레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것은 1965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 중부에서 생산되었으며 1961년 미 연방 항공청으로부터 표준 항공적합 인증서를 받은 마지막 자이로 플레인 중 하나입니다. 델타옥 디젤 엔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계획이 있었지만 이 프로젝트는 난관에 부딪혀 2011년에 관련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다른 회사가 2012년에 형식 인증서와 자산을 인수하여 생산을 재개하기를 희망했지만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형식 인증서의 가치는 몇억 달러로 추정되며 추정 내구 가격은 수백만 불입니다. 이제 헬리플레인은 헬리콥터와 비행기의 특징을 결합한 독특한 항공기입니다. 세 개의 날개로 구성된 다목적 부유열, 수직 이착륙 및 이륙, 자이로 플레인으로 단일 200마력 디젤 엔진으로 구동되며 추진을 위해 푸셔 프로펠러를 사용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항공 가솔린 엔진에서 디젤 엔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영 비용에 관해서는 시속 180km로 주유량이 적고 톨비도 없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자동차로 운전하는 것과 저렴합니다. 헬리플레인을 무인 비행기로 변환해보세요. 전쟁 중에는 폭탄이나 미사일과 같은 무거운 무기를 싣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이더 감지를 피하면서 낮은 고도로 비행하여 목표 지점에 연료를 가득 채우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이 항공기를 출시 가격은 2억 원 이하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농약 살포, 구조 작업, 물류 공급, 화재 감지, 항공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 측면에서도 최고 수준이며 한 가지 예로 에어쇼 비행 중에 조종사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상황에서도 헬리플레인은 자동 착륙했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도 자동으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헬리콥터와 달리 헬리플레인은 테일 로터가 없어서 비행 조작이 민감하지 않아 누구나 몇 시간의 훈련으로 비교적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착륙 시에는 로터 블레이드로 수직 상승 하강하고 비행 중에는 후방 프로펠러로 전진합니다. 엔진 고장 시 블레이드 축이 엔진 축과 분리되어 자동 회전하며 안전하게 착지 지점을 찾아 착지할 수 있습니다. 헬리플레인이 얼마나 안전한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항공의 매력적인 세계와 헬리플레인의 놀라운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 모든 것은 혁신, 도전과 하늘에서 가능한 것의 경계를 넓히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